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오후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얘기를 할 차례인 거 아니?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일본으로 국가를 넘기면서 조선 백성들에게 공표한 문서를 읽고 분석해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일본으로 국가를 넘기면서 조선 백성들에게 공표한 문서를 읽고 분석해 본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임금이라는 것은 순종 임금이라는 거는 그 고종 임금의 아들이죠. 고종 임금의 아들인데 이제 순종이 고종한테 그 임금직을 승계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조선의 마지막 순종이 백성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남겼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요.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1910년 3월 8일에 이 기사를 이런 그 문서를 순종이 국민들에게 공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3년이라고 하니까 순종 3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 문서를 백성들한테 공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이 부덕으로 간대한 업을 이어받아 임원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가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로되, 원래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이죠. 짐이 부덕 덕이 없는 내가 덕이 없는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그 임금의 직위를 이어받았지만 임금의 직위를 이어받고 오늘에 이르도록 모든 정치를 새롭게 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로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임금의 직위를 이어받고 모든 이 조선의 모든 정치라든가 모든 거를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그런 그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어진 그런 큰 임무를 내가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여러분들 순종 임금 때만 해도 전부 100% 한문만 가지고 기록을 할 때였거든요. 이게 100% 한문으로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 시대만 해도 한문만 전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말하는 말투 이런 게 전부 다 한문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와는 좀, 좀 낯설게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덕하다.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임금의 지위를 이어받았지만 임금의 지위를 이어받아가지고 나에게는 그동안 조선의 그 모든 사유를 개혁할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었다. 그런데 그 조선을 개혁해야 할 커다란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번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이 망한 것은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고 망한 것도 아니요. 응?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고 부국 강병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순종도 내가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조 5, 600년 동안,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적폐가 누적이 되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적폐로 인해서 조선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 순종임금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허약한 이것이 자꾸 쌓이고 쌓여.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적폐. 폐단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허약해졌는데, 그 허약해진 게 너무나 그 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그거를 고칠 수 없는 고질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고질병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조선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 극도에 이른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못된 점이 누적된 것을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실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우책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한 공유를 얻기야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고질이, 조선의 고질병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적폐가 누적되어 가지고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계속 그거를 붙잡고 늘어진다면은 정말 그때는 헤어날 가망이 없다. 이제라도 이런 그 조선의 고질병을 남한테 맡겨 가지고 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조선의 고질병을 해결해야 된다. 남한테 맡겨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남이 뭡니까?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 맡겨서라도 조선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고질병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임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유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하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한 끝에 내가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결단을 내리게 되어서 이 조선 정부를 일본이 대신 통치하도록 내가 하려고 한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 양여하여.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대일본 제국 황제께의 이 임무를 주자,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종임금이 백성들한테 한 이 얘기 중에는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지금 조선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필력의 민생을 보전하게 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그러니까 이 순종이 백성들한테 공표한 문서를 읽어보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역적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적폐가 누적되어 왔다. 그 적폐가 너무나 그 오랫동안 누적이 됐기 때문에 한시일 내에 그걸 개혁으로서 개혁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 적폐를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조선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 적폐를 우리 스스로 고치려고 달라붙다가는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서 내가 우리와 친히 지내던
대일본 제국 황제께 이 임무를 양이었다 이런 임무를 대신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 뜻을 깊이 살펴서 나의 뜻을 깊이 살펴서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뭐 일본 제국을 타도하자 일본을 원망하는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각각 그 맡은 직업에 충실히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하게 일본 제국의 문명한 정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임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내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조선의 백성들을 잊으려고 빠이빠이 하려고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빠이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빠이빠이 하려고 그런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정말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깊이 그 근심하고 한 끝에 내가 이런 결단을 내렸으니까 일본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지 말라.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그래서 발달되고 문명화된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들 시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그대들 조선 대한제국의 백성들은 이 내 뜻을 그렇게 헤아리라 헤아리기를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짤막한 글인데 순종 임금이 일본에게 그 국가를 넘긴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문서입니다. 이제서부터 통치를 일본 제국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업에 몰두하고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한 겁니다. 순종 임금이 정식으로 공표한 거죠. 이제 일본에게 통치권을 넘긴다 이런 걸 정식으로 공표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1910년 3월 29일 날 순종 임금이 전 조선 민중에게 공표한 겁니다. 1910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한일 합방이 한일 합방이 이제 생긴 해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제 같은 이제 국가가 되었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 임금의 그 내용도 읽어보면 뭐 누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직에 적폐가 쌓여서 고질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을 우리 스스로 고치려고 해봐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칠 수가 없다 우리 능력으로선. 그래서 이거를 대일본 제국 황제에게 맡겨서 그동안 조선에 누적된 고질병도 고치고 여러분들은 미개했던 조선의 통치를 받고 문명화된 대일본 제국 황제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을 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내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조선이 망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조선이 망했는가 그럼 부국강병을 실현했으면 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국강병을 했어도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부국강병을 해서 군사를 키우고 정말 부자 나라가 됐는데 왜 그런데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조선이 망한 것은 운명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북국 강병을 했다 하더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그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이 언제 생겼냐면, 언제 벌어졌냐면은, 그, 농민,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던 해에 청일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번 내가 문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성완에서. 성완이라는 건 충남 성완입니다. 성완도 지금 전철이 지금 지나다니잖아요. 전철 1호선이 이제 성완까지도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완에서 일본이 청국에게 전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94년이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인데,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 그 해에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 사이에 조선이 지배권을 놓고 대립한 전쟁이다 읽었죠. 그러니까 조선을 누가 통치하느냐, 조선을 누가 갖느냐, 이걸 가지고 청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이겁니다. 여기서 만일 이 전쟁에서 만일 일본이 이기지 않고 청나라가 이겼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었겠죠.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를 꺾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승리로 끝났잖아요. 결과가 일본이 그 크다는 청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러일 전쟁. 그 다음에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에 만주. 이때는 또 만주입니다. 이때 벌써 만주가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니까 말이야. 일본 놈들이 조선도 빼앗았지. 청나라의 그 만주도 빼앗았다 이 말이죠. 만주도 실질적으로 일본 통치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놈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일본 놈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만주와 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됐죠? 일본이 승리했다고죠. 여기서도 일본 승리.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조선이 북국 강병을 했어도 청과 러시아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이 아무리 그 경제가 발전했고 군사를 키워서 북국강병을 했다고 해도 조선이 청나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청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조선보다 엄청나게 큰 대국이고 인구도 조선보다 엄청나게 큰 대국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조선이 아무리 북국강병을 했다고 해도 청나라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청나라를 앞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러시아. 이 조선이 아무리 북국강병을 했다고 해도 러시아를 넘을 수가 없다고 하죠. 이것이 약소국의 한계였다 이겁니다. 약소국. 조선의 한계. 우리 약소국 조선이 아무리 북국강병을 해서 병사를 기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청나라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고 러시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청나라와 러시아는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대국들이죠. 이 두 대국을 일본이 꺾은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청나라도 꺾어버리고 러시아도 꺾어버리는 무적이 일본인데, 아무리 북국강병을 했다고 해도 조선이라는 건 그 약소국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약소국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선이 과연 일본을 꺾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논리밖에, 그런 얘기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것은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다. 운명이다, 이겁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운명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핵무기 보유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핵무기는 말이죠. 핵무기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지금 갖고서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계로부터 이 경제 제재를 받고 그런데도 핵무기를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거죠. 왜 그럴까? 핵무기라는 무기는 말이죠. 많은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사람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핵무기라는 게 진짜 중요한 무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핵무기를 보유하는 즉시 약소국의 한계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조선이란 나라가 부국강병을 해도 청나라를 뛰어넘을 수 없고 러시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죠. 그것이 조선의 한계다. 약소국 조선의 한계다 그거죠. 그런데 만약 조선시대의 핵무기라는 무기를 고정임금이 가졌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청나라도 꺾을 수가 있고 러시아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기존의 무기로는 할 수 없는 핵무기라는 것은 약소국이 대국을 꺾어 누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약소국도 큰 대국을 멸망하게 할 수 있다 거죠. 그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아무리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는 순간 약소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미국과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미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국 워싱턴,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중요 도시마다 다 핵을 ICBM으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약소국도 거대한 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핵무기란 무기는 약소국의 한계를 없애버린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손에다 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핵무기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다.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강대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념조차 없던 고정임금 시대에는 조선이 아무리 부국강병을 일으켰다가 해도 청나라와 러시아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선 멸망은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청나라와 러시아가, 그 큰 청나라와 이 러시아라는 그 대국들이 전부 일본한테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겠죠? 일본이란 존재는 무적의 나라였었다니까. 이 지구상에 일본을 꺾어 누를 나라는 오로지 미국뿐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은 저 서양에 있는 나라고, 아시아에서는 이 일본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니까. 응? 오로지 지구상에 일본을 꺾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고정임금 시대의 일본은 대일본 제국이었던 것이다. 만약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하지 않았으면요, 지금도 일본 통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건데,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고 그냥 일본이 동양의 최고 이
왕자가 된 걸로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가 일본 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도 꺾고 러시아도 꺾어버린 일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선이 북극강병을 했다고 해도 약소국이라는 그런 한계점을 지금 지니고 있는 조선이 청나라도 패배하고 러시아도 패배했는데 어떻게 일본한테 대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운명이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한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뭐 이완용 개인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뭐 어떤 개인한테 희생양을 찾고 화살을 쏘지 말라, 화살을 퍼붓지 말라, 비난을 퍼붓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보면 아무리 조선이 북극강병을 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뭐 일 개인의 희생양을 꼭 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꼭 희생양을 찾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친다고는 합니다. 가르친다고는 한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국사라는 교과목이 있기는 한데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국사가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대학 학력고사에 국사 과목이 출제가 안 되면요, 그 공부를 안 합니다 학생이. 그렇잖아요.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적인데 대학 입학 학력 시험에 포함되지도 않은 과목을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리고 점수만을 따기 위해서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추가되는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라고 하면 상당히 그 역사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있어요. 역사 알레르기. 그게 뭐냐면은 역사 얘기만 하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죠. 사람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맨날 과거 지나간 곳에만 눈길을 돌리고 과거 지나간 곳에만 살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역사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 얘기만 하면 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를 하라. 미래를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지나간 것만 맨날 들춰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역사 알레르기가 생겼냐면은 뭐 역사 얘기만 끝내면 이완용이를 비판하고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을사우족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꼭 한 사람만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더라 이거요. 역사 얘기만 하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게 역사의 나쁜 버릇이더라. 아, 그래서 역사 알레르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역사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역사 얘기만 하면 친일파 얘기가 나와. 친일파가 누구니 누구니 꼭 희생양을 꼭 몰고 간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희생양을 몰고 가는 게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이렇게 된 것은 한 이완용이 개인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직접적인 원인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지름길이 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말하자면은 조선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 때문에 망한 것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이건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 아무리 조선이 부국강병을 했다고 해도 청나라를 앞설 수가 있나요? 러시아를 앞설 수가 있습니까? 우선 청나라와 러시아는 조선보다 월등히 영토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구도 또 월등히 많잖아요. 그런데 청나라도 일본한테 패했고 러시아도 일본한테 패했는데 청나라와 러시아가 다 패배하는 일본한테 조선이 승리하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이 망한 것은 운명이라고 나는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역사에 대한 알레르기가 왜 생기느냐. 아, 역사 얘기만 꺼내면 꼭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비난을 퍼붓거든. 그게 역사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놈이 또 지나간 일을 또 되새기네.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말이야. 어? 맨날 누가 옳으냐 잘못했냐 이 희생양 찾아서 화살이나 돌리는 게 역사냐. 역사라면 알레르기가 생겼다 이거야. 그래서 더 이제 역사라는 과목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역사 빼 이렇게 됐다고는 봅니다. 아니 역사만 배웠다 하면 그렇게 트집을 잡고 남한테 화살을 돌리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래서는 안 되고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지. 맨날 지나간 걸 들춰내서 누구누구 이렇게 명단 작성해서 공격이나 하고 그런 게 역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역사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순종이 마지막으로 그 조선 백성들한테 남긴 문서를 읽어봤고 순종이 남긴 문서도 겁니다. 이완용이가 뭐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대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나쁜 괴질이 쌓이고 쌓였다. 이런 얘기를 순종이 임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나쁜 그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괴질 고칠 수 없는 괴질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그 대일본 제국 황제에게 내 임무를 떠넘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근데 진짜 소란 피운 조선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전부 일본한테 넘어갔는데도 정말 조용했습니다. 이 조선의 백성들이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소수의 애국자들만이 목숨을 끊고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소수의 애국자 몇몇 사람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지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은 씁쓸했다. 그러려니 뭐 소란을 절대 피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 이번에 그 뭐야 전봉준 요즘 전봉준이가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일본으로 국가를 넘기면서 이제 조선 백성들한테 공표한 문서를 읽어봤고 근데 부국강병을 했어도 조선은 망했을 것이다. 조선이 망한 것은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고종임금을 지금 공화제 국가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나. 이게 하나 남아있거든요. 다음 시간은 그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